개정된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제형 예방접종과 방역조치를 위반하는 농가에 대해 과태료가 대폭 인상됩니다. 구제형 예방접종 위반 때 기존 1차 과태료 200만 원은 500만 원으로 오르고 가축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도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하면 종전 가축 평가액의 40% 감액에서 전액 감액으로 강화되는데요. 소독설비나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고 가축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도 가축 평가액의 20%를 감액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.